남녀 솔로 워너비 분들을 모셨습니다. 감미로운 미성의 촉촉함 한 스푼, SG 워너비의 김용준, 그리고 파워풀한 가창력의 감성 한 스푼, 나비. 철판 스페셜, 이 가을의 촉촉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다니요. 어떻게 노리죠? 로 돌아온 은은한 으수죠. SG 워너비의 김용준 씨, 봄별꽃으로 컴백한 넘치는 긍정 에너지죠. 나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텐션 좋습니다. 이 아침에. 4885번님이 우와 우와, 미성장애인 용준님과 갬성장인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컴온 컴온. 누나가 기어강 출근길 너무 행복하네요. 번호라도 빨리 켜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지혜님 문자를 나비가 읽어볼까요? 네, 아침 출근길에 늘 용준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이슬님 문자. 네, 나비님 놀모에서도 활약하시는 거 잘 봤어요. 갈수록 미모에 물이 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예뻐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음방할 때 봤는데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메이크업한 상태에서 우리가 풀메로 봤는데 지금은 오늘 노메?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라 비비만 살짝 바르고 왔거든요. 아, 진짜 카메라에 어떻게 괜찮게 나오나요? 잘 나오고 네. 있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딱 벗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김포 고여정이에요. 네. 아니 SG 워너비 김용준 씨 그리고 네. WSG 워너비 나비 씨 네. 이렇게 두 워너비를 모셨는데 두 분 사실 이제 오가며 자주 마주치셨나요? 저희가 근데 사실 일하면서 마주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예전에 이제 사석에서도 한번 뵀었고 아 그랬군요. 그리고 또 현재 같은 그 회사예요. 아 소속사군요. 네. 모 회사가 같은 회사라서 같은 계열사예요. 네. 같은 계열사예요. 네. 네, 뿌리는 같아요. 네, 뿌리는 뿌리가 같아요. 같은 회사.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SG 워너비와 WSG 워너비 이것도 뭔가 뿌리가 같은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네. 우리 또 그렇죠. SG 워너비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왔죠. WSG 그렇죠. 워너비가 아유, 있었죠. 네. 계열사 우리가 다 이렇게 하청입니다. 예예. 뿌리예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들이죠. 네. 철가루 0303번님이 SG 워너비 WSG 워너비 멤버이기도 한 두 분 요즘 아이돌 스타일로 팀 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맞아 두 분 담당 요새 아시죠? 뭐 비담 비담 뭔지 알죠? 비주얼 담당 뭐 예능 담당 춤 담당 있잖아요. 이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룹 생활을 하시는 그룹 생활하면서 근데 SG 워너비로는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고 거의 얌전하게만 이렇게 지내가지고 그 회사에서 좀 어디 인터뷰나 방송 나가도 너네들은 음악적인 이미지여야 된다. 말하지 마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신기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늘 이제 좀 얌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당 같은 건 얘기 안 했었던 담당 것 같아요. 담당 없었고 오히려 조용히 있어라. 네, 그냥 뭐 나비는? 저는 있어요. 멘트가 있거든요.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WSG 워너비 사파이어의 빨간 밭을 담당하고 있는 하면서 어깨를 까요. 네. 어깨 담당 MAVI예요. 어깨 담당. 예, 예. 어깨 담당. 어깨 미녀거든요. 어깨 미녀 어깨 담당. 이런 거 하나 짜셔야 돼요. 지금 용준 씨. 저는 뭐 미담 뭐 미성 담당. 미담. 미담. 네, 미담. 미담. 뭐 그래. 김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약간 그거 이제 뭐, 네. 미세요. 미담. 네, 미담. 미담. 미성 담당. 네. 아, 나도 미성인데 미담 또 못하겠네. 예. 겹치네. 겹쳐. 겹쳐. 네. 우리 당근 케이크님이 나비님 솔로로 활동하시다가 WSG 워너비로 활동했을 때 장단점은 뭐였나요? 그리고 용준님은 SG 워너비 그룹 활동하다가 솔로로 나왔을 때 장단점 뭐였는지 먼저 가죠 나비. 저는 일단 너무너무 멤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든든. 네, 그리고 무대 그 올라가기 전에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있으니까 막 의지도 되고 긴장도 덜 되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또 어깨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한 곡을 보통 이제 솔로들은 완창을 해야 되잖아요. 네. 힘들거든요. 나눠 불러요 쓰는 거. 나눠 부르고 좀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결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슈퍼주니어 옛날에 13명한테 형 되게 좋았어요. 한 파트만 녹음 쫙 하면. 맞아 맞아. 녹음도 빨리 끝나고 좋아요. 맞아요. 네. 어때요 우리 용준 씨는? 저도 이제 반대로 저는 또 이제 솔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 뭐든지 좀 일찍 끝나서 좋더라고요.
맞아. 멤버들끼리 기다려야 네. 되잖아. 특히 아까 녹음 얘기하셨는데 녹음할 때 멤버들 3명이서 모여서 하려면은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기다려야 되고 혼자 하면은 뭐 한 2시간 정도면 이제 끝나고 인터뷰 같은 거 뭐 어디 가도 셋이 다 개인 인터뷰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혼자서 하고 딱 끝내면 되니까 이제 그렇죠. 굉장히 편하고. 다들 네. 일정이 따로 있네요. 네. 오늘 이제 두 분을 워너비 솔로 가수를 모셨는데 두 분 다 이제 뉴송 새 노래를 내셨잖아요. 용주 씨부터 네. 어떤 곡인지 아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놀이죠? 10월 14일 네 그렇죠 네 빨리 해봐 소개 10월 14일에 이제 저의 첫 솔로 미니 앨범 문득이 발매가 됐는데 타이틀곡은 어떻게 널 잊어라는 곡이에요 오. 그래서 작곡가 조영수님과 함께 이번에도 작업을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절절한 가사 내용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슬픈 발라드 곡입니다. 약간 2000년대 초반 감성을 좀 담아냈어요. 레트로 감성. 예, 옛날 감성의 약간 그런 발라드 느낌을 좀 담아보려고. 직접 가사도 쓰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또 가사도 제가 직접 쓰고,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앨범 작업하면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감이 어떻게? 영감. 영감. 어떻게 떠올랐어? 근데 사실 이거를 딱 각 잡고 뭔가 가사를 써야지 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 가사도 제가 헬스장에서 썼어요. 운동 그래서 네, 랩풀다운 땡기면서 그 이 힘듦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가장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시간이 이제 운동할 때 이제 귀에 이어폰 꽂고 이제 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데 처음에 이제 가이드 나왔을 때도 이 노래 들으면서 가사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헬스장에서 했죠. 그렇죠. 운동하면서 네 그때 이제 무게 치면서 힘듦을 느끼면서 이런 감정이구나. 헬스장에서 어떤 네. 힘듦이 노래에 표현되는데요. 네. 그리고 콘서트. 했죠. 네네. 성황리에 좀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단독 콘서트를 10월달에 역시 이제 진행했는데, 네, 너무 너무 좀 무사히 잘 마쳤고요. 또 이제 뭐 팬분들도 워낙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제가 사실 소극장 콘서트는 처음 해봤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눈앞에 이제 또 관객분들 얼굴도 다 보이고, 맞아. 그분들이 느끼시는 이런 감정들 이런 게 다 전달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숨소리까지 다 들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철가루 4910번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용준 오빠 SG 워너비 데뷔곡인 타임리스를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부르셨는데 할 만했나요? 할 만하더라고요. 네. 할 만하고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원래 SG 워너비 노래가 오버랩 되는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좀 이제 그 혼자 부르기가 좀 힘든 노래들이 많은데 이제 콘서트 때는 좀 이제 편곡을 해 갖고 네, 불러 가지고 괜찮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좋아요. 이제 또 나비 타임 들어왔는데 나비 씨도 신곡으로 컴백하셨잖아요. 네. 아, 컴백 오늘 저녁 6시. 네, 아까 오늘 얘기했어요. 저녁 6시 아까 맞다. 저녁 6시 얘기했는데 이게 네. 봄, 별, 꽃. 네.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그죠 소중한 거예요. 봄도 너무 귀하고, 별도 꽃. 맞아요. 어떤 노래예요? 이번 노래도 제가 작곡 작사를 했고요. 또 우리 멜로망스 정동환 씨도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또 편곡도 해주고 같이 우와. 곡도 썼거든요. Are you single songwriter? 어떻게 거듭 한번 나보고 싶네요. 오늘 여기서는 안 들려주는 거예요? 아직 발매가 안 돼서? 그 어떻게 되는 그쵸. 거죠? 네. 6시 발 6시 6시에 4부에 4부에 나오나요? 이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6시에 나오는 거면 지금 철파임에서 미리 쇼케이스라는 느낌이잖아요. 야,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철파임 우리가 영광인데 그래서 9930번님이 나비언니 10월 초에 대전 페스티벌 오셨을 때 보러 갔었거든요. 실물 여신에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입담도 좋으셔서 중간중간 멘트도 너무 웃겼답니다.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담이 왜 이렇게 좋아요? 연습하셨어요? 타고났어요? 약간 웃긴 사람도 좋아하고 사람들 웃기는 것도 좋아해요. 예능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너무 전 영철 오빠도 너무 좋아하고 네. 아까 김포 뭐라고 했죠 아까? 김포 고현정이요. 아까 왜냐면 포인트를 김포 고현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쓱 지나가가지고 아니 지금 옆에서 예. 보는데 피부에서도 광이 나시는데 네. 헤딩에서 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예. 입고 오신 헤딩에서 자체 발광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진짜 오늘 입담 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 용준 씨의 신곡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이번에 신곡 어떻게 널 잊어 이 노래를 이제 듣고 4부에서 용준 씨와 나비 씨 함께 솔로 데이 특집 이 구역의 찐 솔로는 나야 1등도 뽑을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죠? 네. 본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 노래가 이제 저의 앨범 타이틀곡 어떻게 널 잊어 라는 곡이고요. 네. 굉장히 절절한 그런 느낌의 발라드 곡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지는 가을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 뭐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떠올리시면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셨다가 이렇게 한 번씩 꺼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널 잊어 듣고 4부 이어갈게요. 스테이 모두 지나고 나면 그
편히 웃을 수 있을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쓸쓸한 가을에 감성 충전해주는 두 분, SG 워너비의 김용준 씨 그리고 김포 고현정 씨. 본인이 고현, 하신 거니까. 고현정 선생, 아 제가 한 거 아니고 댓글에 실제로. 아 댓글을 이제 본인 네. 앞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밀고 있어요. 좀 밀어주세요. 기자님들 예. 헤드라인 좀 써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밀게요. 어떻게든 좀 엮어 가보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노트북을 아... 열어라. 자, 노트북, 네. 자 노트북을 열어주시고 예. 오, 영준 씨는 어디로 갈까요? 네. 여기 김포 고현정이 댁이 어디세요? 저는 일단 청담동인데요. 어, 청담이네. 뭐 청담동 뭐 뭐로 할까요? 청담미담. 청담미담. 네. 청담미담. 청담미담. 청담, 청담미장이. 미장이. 네. 청담미장이. 네. 네. 미성장이. 미성장이. 아, 네. 아 닉네임 부캐 많은데요 진짜. 네. 용준씨 어떻게 널 잊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했잖아요. 감상평들이 도착했는데 김상진님 문자 한번 봐주실래요? 용준씨가 네 어떻게 널 잊어 첫 소절 듣는데 매일 듣고 싶어졌어요 라고 매일 들어주세요. 스밍스밍 계속 해주시고 네, 제발 매일 들어주세요. 그럼요. 네. 1164번님이 용준님 목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지 몰랐어요. 외모는 통통한 곰탱인데 목소리는 부드러운 카페라떼네요. 근데 전혀 통통한 곰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 아니에요. 네. 너무 날씬하세요. 사글사글 웃어서 그렇나 약간. 근데 제가 약간 그 곰탱이는 아닌데 곰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느려서 그런가요? 네. 약간 말투도 느리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 그렇죠. 약간 네. 얼굴이 귀염상이어서 그런가? 네. 네. 귀염상이고 네. 좋아요. 저는 말상이고요. 자, 그럼 이제 솔로데이 특집으로 이 구역의 찐 솔로는 나야 사연을 받고 있었죠. 저희가 찐 솔로 1등에게 싱가포르 항공권을 1매만 드려요. 와, 혼자 가시라고? 네, 혼자 가라고. 혼자 가시는 거구나. 네, 더 짠해지는 거. 더 짠해지는 거.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 역할이 좀 중요해. 어떻게 어떻게 톤을 짠 톤으로 짠한 네. 톤으로 살리시겠어요? 아니면 밝은 톤? 그걸 뭐 알아서 한번 정해주시고 전 리얼하게 가볼게요. 뭐 리얼하게. 하얀대로 예. 저도 좀 짠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4410번님 문자를 네 4410님께서요 22년 만에 이혼하고 솔로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훌훌 털어내버릴래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돌싱. 네. 네. 근데 22년이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다가. 그렇죠. 아유. 네. 아유. 네. 근데 저는 결혼만 사실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제 친한 분 이혼했을 때 진짜 샴페인 한번 터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축하한다. 아. 맞아. 또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네. 네. 고생했고 새로운 시작이죠. 힘들었을 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누난 좋겠다. 이혼도 해보고. 나는 이혼할 수가 없잖아. 결혼을 안 했으니 갈 소리 있니? 너 할 소리 있니? 했던 적도 기억나는데 아, 네. 어쨌든 네. 일단 후보가 되셨으니까 기다려보시고요. 네네. 네. 1150님 33년째 모쏠입니다. 내일 7번째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어서요. 막대가자대인지도 몰랐네요. 우울한 찰나에 철파임 듣고 오늘도 힘내봐요. 아, 그래요. 아, 또 네. 모쏠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네. 조정아님께서요. 솔로 된 지 12년 찬란한 30대를 솔로로 보냈습니다. 42살에 혼자 여행 도전해보고 싶어요. 혹시 거기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기대치가 높아져 가고 네.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집에만 있는 것보다 막 맞아요. 돌아다니셔야 나오셔야 네. 돼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소개팅 이거 보고 싸돌아다녀야 네. 돼요. 그 여행지에서 또 설레는 그 만남들 있잖아요. 비행기 기내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있어. 가이드 오빠랑 잘 될 네. 수도 있어요. 가이드 오빠랑 예.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비행기표만 끊고 주니까 네. 거기서 네. 패키지로 하세요. 예, 예. 예, 예. 패키지 네. 끊으셔갖고 자 김예선님 솔로 19년 차입니다. 여중여고 나왔고 회사도 여자밖에 없고 남자 만날 일이 1도 없어서 여태 연애세포 죽은 채로 살고 있네요. 20대 연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싱가포르 가서 제 운명 좀 만나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다들 싱가포르 가고 싶어 하네요 진짜. 네. 네. 여중여고 나왔어요? 아니요, 전 남녀공학. 어, 그렇군요. 네. 네. 미안해요. 네. 5123님께서요. 우리 엄마가 대학 가면 남친 생겨라고 했지만 대학교를 유아교육과로 나왔더니
여자만 50명. 우리 엄마는 취직하면 생겨 라고 하셨지만 유치원 가서 만나는 남자라고는 애들 아버님들도 아~ 또르르 엄마 말 언제까지 믿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이게 환경이 또 이럴 때가 그러니까요.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버님들밖에 만날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이분도 많이 돌아다니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소개팅 네. 들어오는 거 좀 부탁하고 네. 하세요. 네. 우리 9908번님 네, 34년산 모태솔로 여자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스킨십은요 오랜만에 만난 동네 아저씨랑 스치듯 악수한 거 정도.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본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차인 건 안 비밀. 아까 우리 33년 모쏠이 있었는데 네. 와 여기 1년 더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야, 찐합니다 오늘. 악수 예. 아 네, 짠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7108님께서 철업디랑 동갑인 여자 오, 사람입니다. 네. 부모님이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웠는데 너무 심하게 독립성 강한 사람으로 자라서 어떡해요. 혼자인 게 편한 중년이 아이고. 되어버렸어요. 오. 그래서 모든 걸 혼자 합니다. 싱가폴도 혼자 보내주세요. 아이고 싱가폴 혼자 가기 아. 이분은 둘이 보내드리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합의를 털어서라도 근데 70에도 좀 공감이 됩니다. 저도 네. 너무 이렇게 독립 강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혼자 하는 게 더 편하시죠. 맞아요. 그렇게 편해서 네.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네. 발표를 했는데 먼저 막대 과자 11상자를 받을 3등부터 발표할게요. 자, 두 분이 발표를 하는데 네. 나비 씨가 그러면은 우리 김포 고현정 씨가 네네. 3등을 먼저 한번 발표해 주세요. 쭉 보다가 3등, 2등 그리고 1등을 발표할 거니까 네네. 먼저 3등 하나. 저는 일단 우리 1150님 드리고 싶은 게요. 33년째 목소리고 내일 또 그 임용고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예, 막대과다 대인지도 몰랐으니까 과자 선물 네. 드릴 테니까. 아. 예. 네, 그리고 막다과다 대 아니에요. 예. 미안해요. 막다과다 대 대원토 같으면 안 돼요. 네, 미안합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자 그러면 1150번님 3등 축하드립니다. 축하. 이번 포함해서 10분에게 막대과자 11상자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등을 네. 발표해 주시겠어요? 우리 청담 이장이. 네. 청담. 2등은 가장 오랜 모태솔로 기간을 지내신 우리 9908님께 아 34년산 모태솔로. 네 34년산 모태솔로님께 2등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9908번님 2등 축하드립니다. 이분께는 이분 포함해서 이제 5분에게 1인 영화 관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대망의 찐솔로 나홀로 싱가포르에 갈 최종 1위. 자 나홀로 간다. 자 싱가포르 갈 최종 1위 김포 고현정. 네. 맞대과다데이에 나왔다 감사합니다. 오늘 1위 발표해 드리겠어요? 저희가 예, 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한 마음 모으셨군요. 예, 예 4410님 22년 만에 이혼하고 솔로가 되었어요. 싱가포르 가서 훌훌 털어내버릴래요. 야 예.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시작. 응원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예. 출발 네. 예, 우리 싱가포르 오빠 만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싱글리시스는 네네. 아 하와이 유라 그걸 만날 수 있고요. 코쿤카 태국이에요. 태국이에요. 깊지는 않죠. 얕아요. 잔잔발이에요. 그래서 But I love you. 예. 싱가포르에서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네. 그리고 다 짠하고 뭐 이렇게 틈에 좀 약간 좀 뭉클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당첨되신 분들 선곡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나비 씨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 발매 전입니다. 6시 사실 박소연의 러브 게임에서 나갈 수 있는 노래인데 김영철의 파워 FM 철파의 첫 방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직 발매 전인 프레시한 노래 네. 봄 별꽃 맞나요? 이거 잠깐. 살 짧게 인사를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해주셔야죠. 방금 우리 솔로분들 네네. 계셨잖아요. 솔로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네. 정말 힐링 드리고 싶어서 위로하고 싶어서 만든 곡이거든요. 네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녁 6시 발매인데 10시간 전에 네. 철파하면서 성공이에요. 이거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단독입니다. 네, 기자님들 빨리 노트북 네. 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계. 이거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요. 원래는 6시면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법은 아니죠. 전 김영철 오빠이기 때문에 오늘 오픈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소속사와 다 정해진 겁니다. 예, 예. 조율이 된 겁니다. SBS와 조율을 다 마셨고요. 야. 자, 그렇다면 봄, 별, 꽃 겨울에 들어봅니다. 우! 봄, 별, 꽃 뮤직 스타트. 5, 4, 3, 2, 1
어떤 생각에 잠겨 햇살처럼 따사로운 너는 봄이야 밤하늘에 반짝 빛을 내는 별이야 와 이 뒷부분까지 세련미 뭐죠 봄 아, 별꽃 감사합니다 와 0571번님이 5, 4, 3, 2, 1 도 도입부 포함인 거예요. 이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이제 이게 뭐야 너가 준비한 거 했더니 오. 이건 SBS에서 준비한 거였습니다. 예, 아, 특별 소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단독 공개기 때문에. 예, 예. 네. 5, 4, 3, 2, 1 자, 8652번님 문자 보세요. 네. 네, 대박, 대박, 대박. 역시 믿고 듣는 나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믿든 나. 믿든 나. 도민구님, 나비님 노래 듣고 신을 믿기로 했어요. 김포 고현정 나비 당신 노래 아~ 너무 좋네요 당신 아~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1161번님 네 제가 일반인 치곤 노래를 좀 해서 회사 워크숍 장기자랑에서 상 좀 탔었는데요 어. 이제 봄별꽃 연습해서 장기자랑곡으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나비님 음색 최고 혹시 그럼 원포인트 레슨 가능할까요 어디를 강조할까요 제가 이 노래를 녹음할 때 가장 신경 써서 불렀던 부분이 좀 밝게 부르자. 어. 그래서 정말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계속 웃으면서 불렀어요. 아. 입을 열고. 그래서 그 상큼함이 전해졌군요. 네. 근데 어. 이제 네. 단점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마지막에 잇몸이 좀 마를 수가 있거든요. 입을 계속 아. 열고 불러야 돼서 물을 좀 먹고 예,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하시고 머금고 해야 되는구나. 예. 네. 잇몸을 모이스처하게 하고 예, 모이스처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웃으면서 근데 3692번님 이런 문자 왔어요. 나비님이 김포 고현정 민다고 하셨는데 라디오로 무스리를 들으니 홍혜리 씨 생각나는 거 저뿐인가요? 근데 어느 포인트였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라디오 DJ 진행할 어. 때 응. 정말 이렇게 가끔씩 홍현희 언니 아니냐고 어. 댓글 많이 주세요. 이슬아 이슬아 약간 오. 저도 걸쭉하게 웃고 아. 약간 이제 표현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나 봐요. 네. 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말고 미국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 하지만 지금 비슷했어요. 너무 좋아요. 김포건정이에요. 컴온. 김포건정. 아니 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요거 요거 땡길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청담 미장이와 김포 고현정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기도 나오고 둘은 좋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들어가 볼 텐데 바로 넌 나의 워너비. 두 분을 닮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너비 질문들을 간단하게 모아봤는데 일단 두 분의 워너비 스타는 누굽니까? 짧게 한번 물어보죠. 두 분. 고현정 씨인가요? 홍현 씨인가요? 아 저는 정말 고현정 선배님이 어. 그 나이 들어도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예,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어허. 변함없는 아름다움 너무 닮고 싶어요. 청담 이장이는요? 네. 저는 이문세 선배님. 오~ 네, 오, 너무 멋지게 진짜 늙어가시는 것 같고 그 음악도 너무 좋고 그렇죠. 또 라디오 DJ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방송도 너무 잘하시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또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렇게 돼야겠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워너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나비 씨가 질문 조이 마메님이 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잠을 잘 안 자서 동요를 엄청 불러줬는데 나중엔 아는 노래도 없어서 90년대 가요를 자장가처럼 불러줬어요. 파워 가창녀 가듯이 나비님은 어떤 노래가 자장가 최애곡이신가요? 육아 고수인 나비 씨 닮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네. 일단 자장가 최애곡은 제가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너무 꿀잠을 자더라고요. 그 똥발반내라는 노래 아세요? 나 봤어요. 네, 똥발반내 똥 이거 있잖아요. 어, 어. 그걸 약간 R&B로 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약간 쫑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쫑. 아, 쫑. 바바네 쫑 바바네 쫑 아침 먹고 쟁집을 어마,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쌌네 파라파라 아스포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꿀잠 자요 저희 애랑 개가 둘 다 애기들 자긴 자요? 자요 푹 자요 뭐 그런 톤이라면 나 오늘 집에 안겨 야호 애들이 안 잘 것 같아가지고 네. 실제로 가창이 너무 좋으면 그 저희 육아맘들이 이 노래를 제가 올린 거를 보고 애기들이 너무 잘 잔다고 녹음을 해가지고 애기들한테 틀어주고 막 그런대요 맘카페에서 유명해요 아니 1165번님 자장가는 무슨 노래든 뭐 노래 실력이 우선인 듯 하네요 그렇게 하셨는데요 나비씨가 사실 동요를 R&B 스타일로 부르는 게 또 특이 아닌가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강총 뛰면서 어디를 가
느냐. 와. 청담 미장이 질 수 없죠. 미장이도 동요 하나. 나비야 한번 해주세요. 나비야. 아랫비로.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파란 나비. 네, 가사를 놓쳤어요. 파란 나비요? 우리 또 난리. 청취자분이 네. 조현희 씨가 문제였어요. 너무 고퀄이다. 아, 너무 웃기다. 자, 그럼 좋아요. 이제 이어서 또 우리 용준 씨에게 또 질문 네. 가볼까요? 2019번님이 쩝쩝 박사 용준님은 너튜브에서 먹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맛 표현을 엄청 잘하시던데 저는 음식을 먹으면 맛 표현을 잘못해서 고민이거든요. 어떤 음식이든 다 맛 표현이 가능하신가요? 저도 용준님처럼 맛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너튜브에서 먹방을 하고 계시죠? 네네네. 제가 지금 용가리시라고 너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용가릿. 네, 맛집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맛 표현 어떻게 하시길래 여러분 용준 씨 맛 표현 컷을 한번 준비했다고 하는데 들어볼까요? 오, 그 이 사각거리는 비계의 맛과 부드러운 살코기, 깔끔하게 해준 대파까지 삼위일체가 돼갖고 지금 입안에서 꽃돼지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 돼지가 막 신나서 춤추고 있어. 약간 메밀꽃 필 무렵.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슴슴해요. 뭔가 이거 아 새콤하다 달콤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수하니 그냥 은은하게 퍼져오는 아주 오래된 친구 같은 맛.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친구들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그냥 묵묵히 내 것을 지켜주는 그런 맛. 굉장히 슴슴하고 의리 있는 맛. 야, 이게 일단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진짜 재료에 대한 지식도 엄청 풍부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 감성 장인이라 그런지 맛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하시네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잖아요. 야, 꽃돼지가 춤을 춰요? 제가 네. 지금 근데 제가 이런 말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 그때 그때 또 드립으로. 네, 손자네. 기억까지 못한 날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아, 저 정확하게 기억나요. 암기한 것 같잖아요. 아, 도민구님이 시인이 여기 있네요. 청담 시인. 청담 시인. 네. 거기 앞에 막대과자나 있지 않나요? 네. 그럼 이걸 한번 드시면서 네. 얼마나 또 멋진 드립이 나오는지. 자, 막대가 뜯어주고 막대가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인데 네. 자, 나 바로 막대가자 자, 드셔보시고 자, 우리 용가릿. 일단 이 바삭거리는 이 크래커 그리고 아주 고소한 이 아몬드 향이 확 퍼지면서 부드러운 초콜릿이 제 입을 감싸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 막대과자 데이인 만큼 우리가 누구나 아는 맛이지만 제 가슴이 풍부해지고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쟤 어디 대본 있니? 맛있네요. 어디 미리 써왔나봐. 미리 써왔나봐. 아, 연습했어. 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 치킨 상품권 쫙 쏘고요. 저희들은 선곡표 확인 꼭 해두시고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이혜경님이 용준씨 맛 표현에 급 배고파지네요. 그 막대가 다 사러 지금 갑니다. 그럼요 사셔야죠 오늘. 안희정님이 네 받은 거 없이 그냥 좋은 그 쿠감 두 분. 성격도 좋고 노래도 끝내주고 더더 흥하세요. 진짜 흥하기 바래요. 봄 별꽃 그리고 어떻게 널 잊어. 네. 황동일님이 네 아니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순삭이야.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 진짜. 진짜 금방 가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순삭이에요. 웃다가 이야기하다가 네. 가는 것 같아요. 박희정님이 두 분 다 신곡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오늘 또 이제 나비는 6시에 나오니까 봄 열곡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please. 널 잊어도 많이 들으시고요. 방금 뭐, 아 스밍 좀 많이 고고해 주세요. 아, 스밍 고고. 뭐 스밍 많이 고고. 차고 들어오시네요. 예, 번호 번호 번호. 그 뭐죠? 저만의 추임새예요. 아, 느낌이에요. 추임새. 번호 번호. 중간도 있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영준 씨도 다음에 또 오시고 우리 가족이죠. 자 우리 그러면 끝에서 함께 하면서 하실까요?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 하루 오픈업 최수정 에스처럼 영철이랑 나비는 영준이랑 나비는 나비 몇 번 하는 거야? 두 번 나와요. 이제 에스처럼 에러 에러 에러